베니스 비엔날레의 총감독이 지휘하에 특별전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거기에 초대된 거고 6개월간 전시를 베니스 현지에서 빨라조 범브라는 17세기 지어진 건물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.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아주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전시 출품할 전시의 대주제는 뭐냐면은 영원한 빛 그리고 부주제는 동상이몽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면서 뭔가 빛의 어떤 연속성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회화와 미디어를 접목하면서 또 설치까지 연결하는 작업인데 한국사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보면은 상처와 그리고 어떤 기다림과 아니면 어떤 헤어짐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. 같은 공간 안에 제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또 다른 미래에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에요. 그림 위에다가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한지를 붙이고 한지 위에다가 또 지금 내가 말했던 주제의 그림들을 그려요. 그 다음에 거기에다 타공을 해요. 그래서 안에다가 LED를 설치를 해요. 그래서 빛이 바깥으로 나오게끔.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가면 이 그림들이 이렇게 펼쳐져요. 사각의 그림들이 펼쳐지고 그 그림의 중앙에 인조 태양이 있어요. 그 태양이 지면서 그림이 미디어적 회화로 바뀌어요. 그런데 그 낮과 밤의 연속선상이 현실과 비현실, 현실과 꿈, 그런 어떤 동상이몽의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공간 안에는 거울이 상하로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 공간의 벽에 있는 그림들을 반사시켜요. 그래서 서로가 역반사되면서 이 우주 공간을 바뀌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공간, 바뀌어진 공간 안에 프로젝션이 되면서 그 이화꽃이 피기 시작하죠. 즉 우주의 공간으로 4차원의 세계로 가버립니다. 또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인지 오브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융합적인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규모의 형태의 작업이 이번 전시에 출품할 예정입니다. 파리에서 8년 동안 작업을 하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서는 회화적인 위주로 제가 그 회화의 기초와 마티엘과 조형의 원리를 수년간 이렇게 작업을 해온 거죠. 근데 그것도 또한 대주제가 빛이었어요. 빛에 대한 캘그래픽, 빛에 대한 드로잉, 빛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움직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인데 제가 뉴욕에 가면서 그 빌비올라와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이제 뉴미디어에 대한 세계와 또 뉴미디어가 주는 현장성 그리고 또 임팩트 뭐 이런 것들이 제 작업에 많이 영향을 미치죠.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화적인 작품과 미디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또 시작하죠. 거기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한지가 작용을 한 거죠 또. 근데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. 액티비티한 곳에 자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안주된 공간에 들어가면 나가고 싶지 않은 거야. 그게 그 공간이 늪인 거예요. 계속 깨는 거가 깨고 발현하고 어떤 시대적 발언을 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소재의 접목이나 의미의 접목 또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지. 결국은 저는 체험을 통해서 예술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거든요. 왜냐면 그곳에 머물면서 나는 그곳의 향기를 내 작업에 넣은 거거든요.